자,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할 건데요. 그녀가 그 책을 어디서 사니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영상 봤던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뭐가 사용된 문장과 뭐가 사용된 문장이 있대요. 헬로우, 아이 유 리스닝 투 미? 동영상 두 가지 다 봤죠? 그래서 문장은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 둘로 나눌 수 있대요? 문장은 be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나 아니면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 둘중 하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장을 익히고 있고, 영어를 원래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해하고 나서 문장을 말할 거야. 자, 그래서 문장을 말하기 전에는 이 문장이 be 동사 am, is, are가 사용된 건지 아니면 하다시가 사용돼서 do나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는 문장인지부터 따지는 거야. 자, 그럼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라는 말에서 이 사니 이게 원래 사다란 뜻이 바뀐 거죠, 묻는 말로. 그러면 사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나요? 그게 누구예요? 좀 by죠.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써야 되는 문장이야? 그렇죠. 사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 비동사를 또 써서 사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다이다. 묻을 때는 사다이니 이러죠. 그렇죠. 사다이니라고 묻고 사다이다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렇죠. 너는 그 뭐. 너는 휴대폰을 사다이다 이렇게 그러죠 말할 때 한국 사람들 그렇죠? 너는 휴대폰 사다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넌 그렇게 얘기해? 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사다이니 이래? 너는 휴대폰 사다이니 이래요? 오케이, 다시 질문할게. 자, 문장은 be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하고 하다시가 있는 경우 이두 가지로 경우로 나뉜다고 그동안 계속 선생님이 계속 보름 동안 계속 얘기했어. 이런 얘기 귀에 딱지 안 앉았냐 너 혹시? 그리고 이 문장은 사니라고 말이 있으니까 사다라는 말이 사용될 예정이고 사다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이파이 잘 되는 데로 가, 거실이나. 바이, 뜻이 뭐야? 그러면, 사다라는 말에 바이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한대,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이란 말을 한대,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써야 되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두 가지 종류 중에? 비동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동사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 하다시가 문장이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 비동사를 왜 넣는데 여기다가 여기에 is she 이렇게 하냐? she is by 이렇게 하냐고. 그럼 이 문장은 비동사 쓰는 문장이야? 하다시 쓰는 문장이야? 아니 동영상에서 계속 그 설명 안 하니? 동영상 봤어 안 봤어? 자 그래 사다라는 뜻을 가진 바이가 있고 얘는 바이가 있으니까 비동사 쓰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면 이제 따져볼 건이 속에 두냐 더즈냐 이거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한대 이런 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건 do야, does야, 바이 속에 들어있는 건 do야, does야. 그녀가 하는 행동이지, 그녀가 산다라는 말이죠. 원래 묻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나서 이제 문장을 말할 거라고. 어? 자,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뭐로 시작해? Where? 그 다음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바꾼 말 넣으면 되지. 그녀가 사니? 떠듬떠듬 거리지 말고 숙제를 언제 냈는데? Where? 그 다음 뭐? 그녀가 사니? 끝났어? 더시바이 끊어서 해요. 그녀가 사니 더시바이 무엇을 뭐?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어디에서 그녀가 사니? 그 책을.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그래, 대답할 때 분명히 the book도 쓰기 귀찮아서 it이 대답에 나올 거야. 자, 이제 대답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먼저, 누가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다부터 한다 했죠? 누가다. 시바이스 무엇을 이슬 끊어서 하라 그랬어. 이슬 어디서 그래서 at the bookstore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어? at the bookstore의 뜻이 그 서점에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아이, 무슨 말 하는지 잘좀 이해 좀 해봐. at the bookstore가 그 서점에서란 뜻이라고. 그러면 그 서점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계속 몰라요. At the booksto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 그 서점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이게 어떻게야? 어떻게? 그랬더니 그 서점에서라 그래. 언제라고 물었는데 그 서점에서야. 어디라고 물었더니 그 서점이야. 누구라고 물었더니 그 서점에서야.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그 서점에서야. 이거잖아, 지금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이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Does she buy?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니, 영어로 하라고. 이거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고 있어? 그랬더니 오케이. 떠듬떠듬 좀 거리지 마. 알겠습니까? 좀 빨리 빨리 좀 해. 한 30분, 40분 수업하겠다. 계속해서 이번엔 너는 그거 언제 봤니? 라고 물었어. 너 언제 그거 봤니? 그랬더니 나는 생일날 받는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문장의 종류 비동사야 하다시야? 내가 지금 방금 물었는 거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하면은 봤다라는 뜻을 가진 이거 봤니 지금 물으니까 봤니지만 묻지 않으면 봤다 그러면 봤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있는지 방금 물어본 거야. 봤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있어요? 그게 누군데? 계시지.
그러면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 이 문장은 뭐가 사용되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따져야 될건 뭐야? 이 속에 do를 넣을지, does를 넣을지지. 그러면 누가 받는 거야, 누가? you가 받는 거지, you가. 그러면 이개 속엔 do야, does야? 됐습니까? 이제 영어 문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받는지 궁금하니까 언제란 말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시작. 자, 끊어서 언제, when, 그 다음에 누가니? 그렇지. Do you get? 무엇을? It.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표시 그냥 무엇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읽히란 말이야. 이거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문장을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했던 누가다와 누가니. 지금은 묻는 말이니까 누가니.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누가다? 누가다? I get. 누가다? 아이가 get 한다. 무엇을? It을 언제? my birthday. 그렇지. 그러면 on my birthday가 내 생일날에 라는 뜻이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야? 웬? 그 다음에 그렇지 누가니? 그렇지 When do you get it? 잘한다 민준 그랬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훌륭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이번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어. 그들이 가게에서 무엇을 팝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가게에서 채소를 팝니다. 이러고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이걸 쓸지 저걸 쓸지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뭘 쓰는 문장이야? 하다시야, 비동사야? 오케이. 방금 네가 대답한 거, 뭐랑 똑같은 말이냐? 팔다란 말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하다시가 쓰인단 말은. 그렇죠? 그럼 팔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준비 다 됐어, 태연이? 응? 아니, 덜 됐어. 빨리 준비해.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팔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셀이죠. 자, 그러면 비동사 아니고 하다시 써야 됐고, 그럼 이번에 따져볼까? 두 번째 따져볼까? 이 안에 두냐, 더즈냐? 이거 따질 차례네. 그러면 두예요, 더즈예요?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데이가 셀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얘기하면 돼. 자, 무엇을 파는지 궁금하니까 시작은 What? 그 다음에 그들이 파니? 그렇지,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주 잘해서 Do they 머뭇머뭇이 아니고 Do they sell?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게에서 뭐를 파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그렇죠.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누가다? They sell. 누가다? They가 sell한다. 무엇을?
무엇을 베지터볼스 데이가 셀한다 무엇을 베지터볼스 어디에서 오케이 너무 아직 언제까지 너 머뭇머뭇 떠듬떠듬 할 거야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최소한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머뭇머뭇 떠듬떠듬 말하려다가 말다가 말하려다 말다가 너 그래갖고 영어가 빨리 안 늘어 뭐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vegetables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치고 vegetable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they sell? 그렇지. At the stor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었어. 원래 묻지 않았으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는데 그 나뭇잎들을 안만 길어봤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나뭇잎들 안만 길어봤자 뭐야? 오케이. 이세 뜻이 뭐예요? 그것이고 이거는 한개 아니야, 한 개? 어, 그 나뭇잎 둘이 한 개냐, 여러 개냐? 이게 이시겠냐? 어? 뭐라고? 지금 안만 길어봤자 할때 내가 뭐 디즈 이런 거쓴 적이 있어? 안만 길어봤자 할때 내가 맨날 했던 거 뭐? He, she, it 아니면 they 아니었냐? 어?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럼 다시. 그 나뭇잎들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they 중에 뭐겠어? they지. 이거 왜 했는지는 좀 이따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떨어지다란 말이 있습니까?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냐고. 있어. 그게 뭔데? 빨리빨리 좀 하자. 하루 종일 수업할래? 어? 뭔데 이게? For is for.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사용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제 do인지 does인지 따져볼 차례지. 자, 이런 뜻이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죠. 그럼 이제 다 했어. 이제 문장을 말하면 돼. 다 따져봤어. 우리가 배운 거. 자,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when. 그 다음에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두더 리브즈. For? 그렇지. 나뭇잎들 언제 떨어지니? 뭐라고 물으면 된다? Okay. 자, 익숙하게 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제발 수업 전에 익숙하게 하기 좀 해놔라. When do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Okay. 자, 그래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할수 있으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이게 it이냐? 어, it이었으면 여기 does 써야 되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y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they가 사용될 거야. 이거 또 쓰기 너무 귀찮아, 너무 길어서.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Day four. When? In the fall. Day four. In the fall. In the fall은 가을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 웬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y fall? 했더니 they fall in the fall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헤이, 계속해서 다음.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라고 묻고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나머지 문장 익숙하게 하기까지 해놔. 수업 시간 이렇게 여덟 문장 하는데 지금. 20분 걸렸어. 익숙하게 하게 해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는 무슨 요일? 화목이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너 아마 다음 주에는 학원 나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에이, 쟤 준비됐어?